그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뻐요. 예? 이뻐요? 정신 나갔어. 야, 내가 봐도, 야, 거울 봐도 내가 오바드 쏠린다, 얘. 이게 이쁜 얼굴은 아니야. 솔직히 엄마, 이게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그죠? 이뻐? 이 동네는 보통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네. 여기 손전구가 이렇게 됩니까? 네. 군사랑아 하나 부탁할게요. 군사랑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뭐 사 먹으러 왔는데. 사 먹으러 왔어? 아, 세상에, 이게 겨울 날씨야? 이게 겨울 날씨야? 세상에, 아이고, 야, 불안에 땀 차. 어머, 불안해, 아니지. 젖가슴에 땀 차 죽겠다. 어머나, 오빠, 군사랑아. 어머나, 사랑해, 오빠. 아우, 난 저런 오빠한테 한번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오빠. 아저씨. 네? 아저씨라니, 씨. 한번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제가 웃긴 거예요. 너 뭐 아니? 알아? 뭐, 씨, 어머나. 미안합니다. 군사랑아. 지금 사실 저희가 씨발하고 있는데 지집에 제가 너 아주 죽어 이씨 너 아주 지집에 아주 너 야 이 뚱띵아 저기 꽃 떨어져 뒤에 네? 어디에요? 뒤에 아 꽃 맞아요 미친년의 컨셉은 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이 온전한 면은 아니에요 그죠? 온전해? 아니 생각해봐봐 이게 미친년이지 이게 미친년하면 이상해 광녀 오빠의 신청곡 군사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잘 못했어. 세상에. 날로 만나. 갈 거야. 가지 마. 가지 마. 사람 없어. 가지 마. 지금 다 우리 식구들 빼고 딱 세 명 있어. 가만히 있어. 가지 마. 점심 식사 하셨어? 잘했어. 잘했어. 저희는 점심을 아직 못 먹었어요. 예? 아 괜찮. 아 세상에 요새 시국에 무슨 점심을 먹고 있어요? 뭐예요? 박수 잘 치는 사람. 아 박수 잘 치는 분은 오뚜기 토마토 퓨레를 이거 선물로 드린 데입니다. 박수 잘 치면 이게 뭐냐면 어머니 이거는요 케첩하고 조금 틀려요. 케첩보다 좀 묽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 스파게티 면을 끓여가지고 이것만 집어넣으면 바로 방송 잘하면 오뚜기 이거 뭐냐 모델 나 모델 해주는 거야? CF 찍는 거야? CF 자 이번에 새롭게 오뚜기 순 토마토 퓨레가 나왔어요. 단 한 가지 원료 토마토가 여기 하나야 15개가 들었다고 해요. 세상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요 토마토 파스타 만드는 거 너무나 쉬워요. 면을 삶은 다음에 끓인 다음에요 이거 집어넣고 후라이팬에요 올리브유 좀 넣어가지고 살짝 볶으면요 바로 내 토마토 파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닭볶음탕에도 이거 집어넣으면요 네, 너무 맵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입에 짝짝 감기는, 예, 네, 그런 맛이 난다고 해요. 무슨 맛인지. 네, 한식에도 집어넣으면 됐고요. 네, 지중해 토마토 파스타. 네, 이거, 한 스푼으로 요리 감칠맛이 너무 난다고 해요. 이거, 오빠, 이거 내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신제품인가 봐요. 글씨가 안 보여요. 아우 씨, 내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엔딩 쓰셔야 되겠네. 엔딩 쓰셔야 되겠네. 아유, 아니 저도 또 돋보기 있어요. 세상에서 이 분장만 하고 나면은 여자건 남자건 다. 어, 너 하나 줄게 이리 와. 이거 엄마 갖다 줘. 어, 그대가 그래가지고 파스타 가면서 면 하나 사가지고 파스타 해주세요. 해, 알았지? 아, 어머 여자잖아. 너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니? 감사합니다. 유대지 유대가네. 그래. 야, 내가 지금 등치가 커서 그렇지 여자는 맞아 얘. 너 남자가 이러고 다니는 거 맞니? 야, 언니 고마워요 그래. 근데 고마워. 언니라고 하지 말고 이모라고 해도 괜찮아. 네가 봐도 나이가 있잖아 내가. 어디 가니? 아빠 주려고 그래. 알아. 야, 아빠 혼자 살면 얘기해라 얘. 너 아빠니? 어머 아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외로울 때 얘기하세요. 저 술도 잘 마셔요. 중요한 건요 오빠 혼자 저 한 잔 먹으면요 금방 취하거든요. 어, 흑심 품을 때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 잔이면 자빠져요 오빠. 나 그럼 노래 다 할게요 오빠. 어 죽겠어요 여기 뜨거우세요. 마음 같으면 보고 싶어요. 아우 무슨 밥이에요 밥은. 연수님. 네?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하나 더. 한국의 남자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분장할 때 연순으로 해주세요. 연순이. 예, 연순이나 연숙이나. 감사합니다. 아우 그치. 절대 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여기 앞에요. 그랬더니요 족족근막염. 발바닥에 하도 충격받아가지고요 걸을 때마다 아파요 발바닥에. 그래서 운동화 제일 쿠션 좋은 거 신으래요 의사선생님이요. 그래서 허리 측만증도 와가지고요 아파 죽겠어요. 안마하고 어제도 이게 허리에 이거 침 있죠. 예? 예 이거 저 그거 세트로 이제 침 맞았어요. 아파가지고 25,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쿠션 있는 신발 신어야지 딱딱한 거 신으면 자꾸 허리 충격받아가지고 우리는 맨날 맨발로 뛰니까 아파가지고 요새는 그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래요. 그렇게 아픈 너 각설이 그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아프면 저희는 입만 안 아프면 돼요. 일단 입만 안 아프면 어쨌든 먹고 살아요. 마누라라니요? 서방님이지. 내가 여잔데. 참 어머님은 세상에 안경 하나 써야 되겠어. 이게 어떻게 봐서 이게 진짜 남자예요? 여자지? 아니잖아. 야 목소리만 모르겠니? 뭐? 수염이? 아니야 얘 화장을 잠깐 가지고 검은 거 묻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뭔 수염이니?
볼터치가 나 아직까지 화장 기술이 없거든. 야 너무 하면 다쳐. 넘어가. 너무 알면 안 돼 얘. 넘어가 넘어가 줘. 차려. 어 아까 선크림도 많이 발라 올 거라 얼굴 타겠다. 어 세상에 나는요 백옥 같은 피부가 그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런 얼굴에 얼굴 저 피부까지 세카네 봐요. 뽀샤시하니 괜찮지요? 어제 술 안 처먹고 잤더니 그런가 봐. 화장이 잘 먹었어. 차려. 한국의 남자 오빠 갈게요. 어머 지금에 천천히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래. 좀 이게 천천히 확실히 좀 해주세요. 에이씨냐. 오신 분들 고마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택, 경기도 평택. 그래 서울에서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날이 미쳤어요, 그죠? 이게 모든 게 미쳤어요. 날씨도 미쳤죠. 행사도 미쳤어요, 이게 세상에. 그죠? 세상에 앞에 봐도 미쳤죠, 이게. 옷도 미쳤어. 그 몸이 더워 죽겠는데. 그죠? 딴티나겠어. 아. 세상에. 아니 겨울에 추워야 제맛인데. 세상에 추웠으면 얼음도 얼고 산들 많이 오고 막 좋았을 건데. 어이 올해는 망했어. 진짜 이거 뭐니 이게. 전 어디서 왔냐면요. 멀리 저기 미국 폴로리다. 예 거기에서 제가. 야, 미국 아닌가?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시? 아 제주도네. 하여튼 바다 건너서 왔어요.
연주씨. 네. 제가 제주시 화북동에서 1년 동안. 아, 화북동이요? 아, 그 공장지대인데. 아이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맞아요. 사람이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근데 저는요, 돈도 없지요. 사실 뭐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쁜 얼굴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 왜 웃어요? 아,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내가 미스코리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탤런트 할 것도 아니고, 영화배우 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 뭘. 안 그래요? 세상에, 내가 더 이뻐서 뭐 하려고. 최고야, 최고. 이 정도면 됐지, 뭘. 아, 자꾸 벗겨져서 큰일 났네. 예?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벗기면 안 돼요. 안 해요. 자, 날씨가 정말 미쳤어요. 이 겨울 날씨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수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날씨에, 그죠? 아휴, 이 환경 파괴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구도 덜 끼고. 왜요? 어머, 방구 때문에 이게 환경이 파괴가 된대요. 모르는구나. 방귀도 덜 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집에도 방귀 잘 끼는 애가 있는데요. 자, 큰일 나요. 반스를 3일에 한 번씩은 꼭 새로 사야 돼요. 얼마나 껴대냐, 방귀가 나는지. 너냐? 세상에. 자,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자그마치 19일, 네, 오늘까지 한 20일째. 예, 사실 돈을 아까 후원 상품도 아까 어머 고마워 오빠 고마워요. 다음부터 돈을 줘. 나 너 또 왔니? 니네 아빠거든요. 갔네. 엄마 아까 가져갔잖아. 케첩 아니야 이거는. 퓨레. 퓨레 토마토 퓨레. 케첩은 아주 곱게 간 거고 요거는 조금 뭉클뭉클. 오케이. 그래가지고 스파게티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야. 케찹이 아니에요. 퓨레하고 케찹하고 틀린 거죠? 이런 거 먹어봤어야지. 케찹은 알지만 이거 퓨레는 모르잖아. 사실 나 처음 봤어. 선전해달라고 준 거야. 이따가 앉으신 분들 하나씩 다 놔드려. 세월강 하나 먹어. 세월강이요? 그거 누구 노래예요? 더 나은 거. 내가 잘 불지도 않는 노래 내가 다 오늘 불러내. 내가 글로 불러봤던 노래니? 한 번도 안 불러봤지?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불러볼게요. 예?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요? 어때요? 뭐? 물물교환이니? 마요네즈 하나 하고 칼로리 줄인 마요네즈 40%. 고맙다. 너도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거구나. 고맙다. 잘 가. 야, 나 새엄마로 어떠니? 없어도 돼? 그래, 고마워. 없어도 된대. 잘 가. 내가 쟤 속을 들어가 봤어. 속으로 그럴 거야. 미친놈. 그럴 거야. 요새는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 화천 산채널 축제가 이제 내일로서 막을 내립니다. 얼음 낚시는 단 하루밖에 못했어요. 첫날 개장할 때, 그죠? 그리고 못했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뭐 얼음 안전상 때문에 낚시 못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팔더라고요. 대마리 많았잖아. 그렇죠. 맛있어요. 구워 드시고. 산채널 드셔보셨어요? 산채널 축제 왔으면 산채널 드셔보셔야죠. 이따가 들어가시면은 회도 있고 구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튀김도 있고.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자, 더 나은 애.